그 소소한 사치를 즐길 수 있기에 자연인의 산중 생활엔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와, 형, 이거 모아가 봐라. 어이야, 진짜 이것도 이겼어. 이쁘지? 모아가, 모아가. 해봐요. 이거. 이걸 보셔, 이거 보셔, 이거 보셔. 아. 빛깔 감상을 마쳤으니 이제 맛을 감상해 볼 차례입니다. 이게 뭐지? 지금 채취한다 뭐가 먹는 거야? 먼저 먹으면 임자야. 새가 먹든 내가 먹든. 오늘 내가 이겼는 거지. 이거 보소. 그리고 또 뭔가 발견하신 것들이, 모양인데요. 이 봐봐. 이거 돌 다음에 이게 봐봐. 머루. 때가 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자연인만의 냉장고인 셈입니다. 가을이 다가올수록 먹을거리가 넘쳐나네요. 이거 대하고 그냥 먹으면 된다. 먹고 안 죽으면 산다. 자잉, 식수도 되지, 냉장고 되지, 필요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걸 내어주는 물길. 그가 계곡 곁에 털을 마련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멋지지? 산초장아치. 산속 냉장고가 훌륭하긴 하지만 급변하는 산중의 기온 탓에 대부분의 반찬은 상하지 않는 장아찌 종류인데요. 산초 장아찌의 묵은지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이 정도 반찬이면 산중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아하하. 맛있게 먹어. 무장하지. 무장하지. 약속 무장하지. 상큼한데요, 맛이? 요건 뭐예요? 산초. 산초. 산초, 산초. 여기 향 독특한 그거. 향 독특하지. 요즘 한참 채취해갖고 산초 장아찌 만들 때거든. 아. 그러면. 이 산초 장아찌하고 진짜 독특하네요. 독특하지. 이거 있으면 밥 다 먹는다니까. 혼자 살면 살수록 네. 밥 먹는 것 자체가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네. 혼자 있을 때 뭐 이것도 해먹어보고 저것도 해먹어보거든. 네. 한 10년 세월 흘러가게 되면 네. 그냥 가장 간소하게 단순하게 그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중 생활의 불편함을 즐기며 오히려 그것이 이곳의 묘미라는 자연인. 천성이 낙천적이고 쾌활해 보이지만 사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인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그 도시에 계실 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때는 나는 밤마다 내온산을 보지 않으면 네. 진짜 잠을 못 잘 만큼 굉장히 나이트 문화를 좋아하고 나는 사진에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아빠 사진은 담배가 없으면 사진이 아니라 그래. 어? 아.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피웠다니까. 그 도시에서 삶이 좀 치열하게. 치열했죠. 치열했지. 부대 있을 때는 장기로서 열심히 하고 또 부하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살았고. 어쩐지 좀 머리 스타일이 근데... 약간 장교 스타일이에요. 그 깔끔하게 그냥. 전역한과 동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또 퇴근하고 늘 사람 속에 신경 쓰고 기획하고 특히 또 군에서는 그러잖아요.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 그러잖아. 그래서 무능한 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열심히 했던 부분들. 열심히 일에 매달렸고 그에 적절한 부와 명예도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인은 웃음을 잃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었다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에 좀 편안하게 진솔되게 만나야 되는데 어떤 셈이 계산에 오가고 이익관계에 오가게 되면 나의 어떤 모습 자체를 가면 쓰게 되잖아. 그런 걸 다 지나다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자연 속에서 한번 살아보게 되면 정반대의 삶, 예를 들어서 지갑을 없애고 지갑을, 나 지금 지갑 없거든? 지갑을 없애고
가급적 내가 어느 선까지 자생, 작업, 자족할 수 있냐. 하나의 그냥 뭐 한번 그렇게 나름대로 지나보는 거지. 여기에서는 가면 쓸 필요도 없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남는 의식 안 해도 되고 새들이 뭐 내 핸드 욕을 하는데 얼마나 할 것이며 다람쥐가 내 핸드 자는데 뭘 자냐.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았으니 너무 좋은 거야.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찌들어진 몸과 마음. 자연이는 이곳에 와서야 삶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에게 이제 네. 책을 좋아하는가? 아, 책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좀 빨리 그냥 좋아하는 거 그래? 좋아하죠. 예. 그러면 오늘 내가 특별한 장소, 보물 장소 있거든. 책 하나 잡아봐. 책이요? 책 잡아봐. 자, 나는 뜬 세상의 아름다움. 어째 이 머뭇거리는 모습이 책이랑 안 친한가 봐요, 승인 씨. 시집을 하나 볼까요? 자기 수준에 맞는. 네. 수준에 맞는. 얇은 책이 좋아요. 이런 좋은 계절이 만났으니까 네. 고시 공부하러. 네? 고시 공부. 아, 이거 뭐 공부하러 다른 곳에 가요? 내가 비밀 아지트 내가 공개한다. 응?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여튼 가을 기운은 공기가 네. 또 다른 것 같아. 엊그제만 해도 더웠다고 난리 들었는데 네. 어느덧 완전히 공기가 달아 달아. 가을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인의 비밀 장소를 향해 봅니다. 뱀 봐라! 뱀 봐라! 예. 뭐 뱀도 살고 다 그런 거지 뭐. 다 왔다. 여기 올라가면. 아, 승아, 잠깐 봐봐. 와. 아름드리 서원나무가 시선을 끄는데요. 아이고. 이거 한번 봐봐. 얼마나 멋있어. 어우. 나는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 네. 와, 미친다니까. 살다 보게 되면 미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연에, 뭐, 지금까지 좀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이곳이 자연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자연 속 도서관입니다. 공기까지 상쾌하니 책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자연인. 곤륜산에 올라가고 현산과 각산에 올라가면 보시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저와 국화 공연을 하십시다. 근데 이 멋진 도서관에서 조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졸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만 허락된다 그러잖아. 세상 소리 아름다움이란. 뼛속까지 도시인이었던 그가 산중에 묻혀 산 지도 벌써 11년. 이제는 때에 맞춰 산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봐봐라, 저 밤. 오. 가을은 가을이지. 예. 덥고 재다 너 또 밤. 야, 밤이 꽤 많은데요? 야, 진짜 오, 밤 많다. 속에서 가을이 먼저 오는구나. 야,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밤 봐라. 와. 또 이봐라. 우와 우와. 우와. 매해 익숙한 일일 텐데도 자연인은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믿지 못해 가면을 써야 했던 도시 생활. 하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는 자연 속에선 그의 말대로 그저 감사, 감사할 뿐이죠. 제 들어가라. 아, 감사합니다. 아, 어이야. 아, 가지마다 밤송이가 가득하니 조금만 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많다. 알밤, 알바. 야, 오지다. 에이, 이봐. 와, 사람도 얼마 이렇게 알차면 좋을까? 네. 땅이 엄청 크네요, 밤이. 아, 크지. 아, 근데 산에 참 먹을 게 많네. 나만의 자유마트, 더덕, 도라지, 뭐 그다음에 버섯, 모든 부분들이 다. 먹을 거래요. 이야, 한눈에 보기에도 잘 여문 것 같은데요. 밤밤 해볼까? 밤에다가 밤을, 밤밤. 밤밤. 아, 좋죠.